아무도 안 들어왔잖아. 아, 들어왔구나. 내가 왔당. 맞습니다. 나 재민 라디오예요. 오늘은 보이스로 재민 곤방와. 곤방와가 아닌가 지금. 보고 싶었어요. 다음에는 내가 그 뭐냐 그걸로 킬게. 그 얼굴 나오는 걸로. 오늘은 살짝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와, 이번 주 어땠어? 이번 주 엄청 바빴어요. 머리 스포 이런 거? 모르겠는데 염색했어? 했지. 녹음도 했지. 누구야 뭐야. 나 지금 헬스장에 있는데. 아, 아주 좋아요. 늦은 시간까지. 오늘의 TMI. 오늘의 TMI라 하면은 나는 오늘 두 끼를 먹었고, 또 뭐였지? 그리고 애기들 밥 주고, 애기들 쓰다듬어 주고, 애기들 체력 그 좀 이렇게 소진하게 하기 위해서 좀 놀아주고, 집도 좀 치우고, 그리고 닦고 쓸고, 설거지하고. 재민아, 나 재는데 우리 언제 컴백이었지?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를 해달라는 분들이 많지. 재현아, 나 런쥔인데 우리 타이틀곡 제목이 뭐더라? 아니, 닉네임을 젠하트로 해놓고 어떻게 런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얼굴이 안 보이겠냐? 이건 지금 보이스 라이브예요. 재민아, 나 나재민인데, 아, 재민아, 나 재민인데 안녕. 도플갱어가 있네. 재민아, 나 제노인데 형 머리색 뭐였지? 지성아, 아무리 그래도 닉네임을 바꾸고 오라니까. 재민아, 나 공공인데 나좀 놀아줘. 뭐 하고 놀까 우리? 뭐 하고 놀까? 뭐 하고 놀까? 지성공원. 아니, 지성공원이 왜 제노라고 하냐고. 그니까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지성아. 지성아. 아, 지성이 너무 귀엽네, 진짜. 아니, 오늘의 TMI가 원래 저는 오늘 그 보이스 라이브를 하려고 했고, 근데 지성이도 보이스 라이브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방금 지성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할게 했어요. 스포 좀 해주라. 안 돼, 안 돼요. 지금 지성이 보고 있어가지고, 지성이가 이거 스포하면은 바로 전화 와요. 그 막, 저 지금 잔소리 들을 수 있어요. 무슨 가위가위보를 줘. 내가 이긴 거야. 아니, 너무 많이 남았다. 그래, 너무 많이 남았어. 몇 월달인데? 지성아, 몇 월달이야? 사진전? 사진전은 지금 그거 뭐냐?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거. 그 뭐냐? 보정도 하고, 디자인도 짜고, 내 손글씨도 쓰고. 드림쇼 3 셀리 이미 정했어? 아직 안 정했어요. 재민아, 우리 그 뭐냐? 루시, 루나, 루크인데 스포 좀 해주라. 루시, 누나, 누크가 내 옆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스포를 하라는 거지? 제가 15살이랑 친구하기 가능하다? 안 돼, 안 돼. 15살은 넘어갔어. 나랑 그러면 옛날 한국 나이로 지금 10살 차이 나는 거야, 지금. 뷰티 쪽에서 일하는데 재민이 속눈썹 보면 펌하고 싶은 충동. 아니, 이게 메이크업 선생님들도 그러는데 저거 속눈썹을 붙인 거 아니네요.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아니요 저는 진짜 붙인 적도 없고 제가 이렇게 긴지도 몰랐어요 라고 했더니 되게 축복받은 거래요. 지금 나 21살이랑은 친구 가능하잖아. 23살? 23살? 뭐 23살? 뭐 오케이. 21살은 좀 그렇다. 갓 스물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NCT 위시 만났어요. NCT 위시 친구들이 그거 뭐지? 저한테 뭐 편지도 막 보내주고 그랬더라고요. 지금 나 01인데 가능? 아, 01은 가능하지. 쟤나 고양이 키워? 어떻게 아직도 몰랐지? 컴백 멀었다고 공백기 너무 힘든데 여러분들 저희가 맞아요 저희도 약간 그 공백기가 참 뭐랄까 아티스트도 힘들고 우리 CG 여러분들도 힘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어떻게든 좀 뭔가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이스 라이브라든지 버블도 있고 트위터 뭐 인스타 이런 걸로도 좀 뭐랄까 좀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뭐지? 지성이가 그런 거를 진짜 계속 말해줘요. 참 지성이 없으면 안 돼요. 지성이 짱.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 이게 어쨌든 앨범 준비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그런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앨범이 막 하루 만에 이렇게 뚝딱 만들어져서 나오면은 그건 공백기가 없을 텐데 근데 이제 또 보면은 어쨌든 뭐 녹음도 해야 되고 뮤비도 찍어야 되고 뭐 다양한 것들이 이제 많으니까 뭐 미팅도 해야 되고 곡도 정해야 되고 녹음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게 또 어쨌든 시간적으로 어쨌든 간에 좀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뭐. 하지만 저희가 딱 공백기를 지나 딱 나오면은 이제 신선한 새로운 좋은 곡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뭐 콘서트도 하고 뭐 행사도 다니고 이 나라 저 나라 막 가고 이러면 너무 좋으니까 그걸 위해서 열심히 오래도록 준비하는 거죠. 시험 잘하고 드림쇼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앨범도 수록곡 짱짱이야. 지성아, 그 뭐냐, 우리 이번에 아 지성이가 진짜 좋아하는 곡 하나 있어요. 그거 지성이가 무조건 그 콘서트 첫 곡으로 하고 싶다고 한 곡이 있는데. 나중에 지성이가 얘기해 줄 거예요. 지성이가 좋아하는 거 어떤 느낌이야? 아, 너무너무 궁금하죠. 오호. 번지랑 로켓 부탁한다. 번지 좋아요? 로켓도 좋아요? 시즌이 놀리는 잼민이 둘. 그럼 곡 컨셉만 알려줘. 아, 어떤 느낌인데, 이것만. 지성아, 어떤 느낌인지 지성이가 약간 필터 껴서 말해줘. 그거부터가 빌드업이어서, 아, 절대 말안 하겠다, 이러면. 이러면 끝났다. 내가 재미없, 그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절대 말안 해. 지성. 아니야 잠깐만 아 지성이 이렇게 쓰는구나 지성 뭔 드립이지 이거는 아 진짜 지성이답다 진짜 아 북극성 하면 진짜 눈물 나죠 나 아직도 그 북극성의 그 뭐랄까 감동의 물결에서 못 벗어났다니까요 아직도 Just Do It Episode 6볼수 있냐고 형의 콘서트에서 제일 하고 싶은 곡은? 아, 콘서트에서 제일 하고 싶은 곡. 아, 지성아, 나에게 또 이런 또 힘든 질문을 주지 말라고. 아,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나는 그 약간,
옛날에 약간 원원나인 했으면 좋겠다. 그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어쨌든 마크 형 없을 때여가지고 마크 형 있는 버전으로 한번 이렇게 싹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지성아, 진행시켜. 지성아, 너밖에 없다. 지성아, 지금 당장 SM한테 전화해. 전화해, 지성아.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고고고고. 설렘 설렘 드림쇼 3 가보자. 아, 근데 나그 뭐지? 저스트 두잇그 JJ 할때 뭔가 지성이 나오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는 그 지성이 좀 같이 찍고 싶은데. 아니, 그니까 뭐지? 그래, 트리플 J 좋잖아. 아니, 그다음에 그뭐 지성이랑 틱톡 찍어달라고 하는데. 아니야, 지성아. 그건 제노 재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런쥔이랑 철로도 나와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놀다 갔는데. 응? 이번엔 JJ가 아닌 트리플 J로. 여러분들, 이건 제가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이와 완만한 합의 하에 진행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 게스트는 아주 가끔 해야지. 여러분들, 여러분들만이 지성이를 설득시킬 수 있어요. 빨리 힘을 내봐요. 지성이한테 빨리 빨리 말좀 해봐. 얼른 얼른 우리 시즌이 파워를 보여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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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아, 그치. 가보자고 지성아, 가 당장. 제발 제발. 지성아, 지금 시즌이들 심심하지 않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걸 다 진행시키면 시즌이들은 심심하지 않아? 나 핸드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성아. 너 지금 최신폰을 쓰면서 지금 시준이는 뭐야? 시준이들 댓글이 안 보여. 아유, 저 깜찍한 저 이모티콘 봐라, 저거. 지성이 연기를, 우리 시즌이들이, 순수하지만, 우리 시즌이들도 어쨌든, 막, 인생에, 막, 선배님도 있고, 그러니까, 막, 막, 다 안다, 막. 막, 지성아, 막, 그렇게, 막, 그렇게 연기하면은, 막, 모를 거 같나. 그래, 딱 걸렸어. 막, 인생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지성아, 트리플 J 해야 된다. 막, 시즈니가 간절히 원한댄다. 지민아, 누나라고 불러줘. 나 서른. 누나 맞네요. 지성이 나간 거 같은데? 지성이 도망갔어. 니겠다. 뭐야, 뭐야, 뭐야. 지성아, 지성아, 타자 똑바로 쳐. 시느지는 뭐야? 그래, 시즈니. 시느지, 지금 너 아주, 지금 너 이거 중범죄야, 지성아. 이 정도면 중범죄야. 조심하자, 지성아, 진짜. 시즈니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고 있었어요. 너무 잘했네. 그래, 이건 자수해야지. 벌로 뭘 받을 거야? 시느지 누군데? 오, 시즈니들 화났어, 화났어. 박시장이. 시정아. 시정아, 밥 묻나? 뭐야, 시정이, 뭐, 어떤 게 좋아? 나하고 SM. 아, 당연히 우리 시정이가 좋죠. 시정아, 오늘부터, 뭐, 시정공원으로 바꾸라, 뭐.
그러면 시정이와 시진이 시정공원 안에 시니지가 있는 거지. 아니 시너지 뭔가 시너지 같다. 시너지 아니 시니지가 아니라 시너지. 아 시진이 꽂혔어 지금. 꽂혔어. 어떡해. 미안해. 마 이건 제가 마 잘못했습니다. 시진이 사랑합니다. 나대만과 박시정 그리고 신우지. 나대만은 뭐야? 나대만은 해찬이가 부르는 거지. 나대만. 남해진. 지성아 재밌어? 나 천재. 땅콩 먹으러 간다고? 진짜 햄스터네 쟤. 그래 땅콩 많이 물어. 뭔가 그럴 것 같지 않아? 땅콩 이렇게 그 볼에 이렇게 가득 채우고 먹는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 얼마나 재밌어. 재밌는 게 아니라 귀엽고. 지청이 갔어. 시네지보다 땅콩이래. 오, 다시 왔다. 지성이 아직. 오, 시즈니가 더 귀여움. 아, 이러면 또 우리 시즈니들 화가 다 풀리잖아. 아, 꼬르륵 내 소리 맞아요. 그 있잖아. 그러니까 밥을 먹었는데 그 약간 소화시키는 그거 있잖아요. 아니 이게 배고파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사양 사랑이란 뜻 아닌가? 사람 밥 먹고 바로 누워 있어? 절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밥을 먹고 최소한 1시간은 앉아 있거나 아니면 걸어 다니다가. 지금 한잔 했냐고요? 아, 네, 지금 저그 물을 한잔 했습니다. 물을 지금 하루에 거의 한 2.5리터에서 3리터씩 마시려고 하고 있어요. 뭐 아니? 지금 나 보고 싶어. 이게 그게 있다니까. 이게 물을 더 많이 마실수록 붓기도 더잘 빠지고. 보통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만성 탈수래요. 만성 탈수. 이게 몸에서 이제 막 목말라 해서 먹으면 안 되고 물을 계속 중간중간에 조금씩 그거를 물을 먹어놔 줘야지 이제 그게 탈수가 아닌 거예요. 몸이 원할 땐 이미 탈수가 온 거야. 위험해 안 위험해? 그렇게 하면 돼안 돼? 안 되지. 시즌이 앞으로 물 마셔야 돼요. 그래 물 많이 마시면 안 좋은 게 없어. 근데 또 이게 또 사람이란 게또뭐 일하고 뭐 놀고 뭐뭐 영화 보고 이러다 보면은 또뭐 중간에 막 냉장고 가서 물 뜨기 귀찮고 이러니까. 그래 물한잔 마시고 왔는데 더 마셔. 그래 또한 모금만 더 마셔. 8년 차임. 아이고 너무 이쁘네. 하루에 한 컵도 안 마시는데. 안 돼요. 그거 하루에 한 컵만 마시면은 그거 탈수야 탈수. 그다음에 이게 차라고 계속 마시면 더 건조해지니까 뭐 옥수수 수염차 이런 건 괜찮아요. 네, 자기 전에 너무 많이 님이 마시면 안 돼요. 네. 왜냐면 너무 또 많이 마시면은 아니 그 자기 전에 마시면 뭐 화장실 가고 이러니까. 다음에 지성이랑 같이 라이브 할게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새로운 드립이야? 아 가라고요. 아가라고요. 그래. 지금 마시러 가겠습니다. 박지성 내 인생 책임져님 얼른 가세요. 네, don't skip a meal. 대만 하나 의사인데 물잘안 마셔.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띄어쓰기 중요했어. 그치. Hello, big boy. 공주도 물 마시고 갈게. 알겠어요, 우리 공주님. 얼른 갔다 와요. 시민아, 내 닉네임 한 번만 불러주면 아침 매일매일 챙겨 먹을게. 저희 애는 전광판 아티스트예요. 읽을 책이나 영화 추천해줄 수 있냐고. 읽는 책이 내가 지금 아이고 내가 그때 추천해준 게 아마 그 자존감 수업일 거예요. 자존감 수업이랑 그 다음에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랑 어른의 어휘 공부랑 그 다음에 이거는 책은 아닌데 그 뭐냐 이거는 굳이 안 읽어도 되는데 그 경제금융용어 700선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심오하니까 굳이 네, 이거를 뭐 읽으실 필요는 없고 저는 이번 연도에 책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이게 책 한 권 읽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게 마음을 딱 잡고 해야 되는 거여서 근데 정책 읽기가 힘들면은 요새는 그 핸드폰에 그 음성책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계속 들고 있으니까 그냥 스마트폰은 계속 하니까 그냥 뭐 에어팟 같은 거 끼고 그냥 그거 음성으로 듣고 있어도 되고 버블에 찍어서 올려줄 수 있나요? 셀카 버블에 찍어서 올려줄 수 있나요? 그때나 줬잖아요 버블로. 올리고 나서 잤는데 아침에 아주 그냥 우리 시즌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었나 봐. 잘 자라고 한번 해달라고요? 잘 자요. 궁금한 게 있는데 나나 컴백하면 염색해요? 응, 염색할 거야요. 나 공사인데 누나라고 불러줄래? 안 돼. 멀었어 아직. 나 언제쯤 잘 거냐고? 나 그래도 보이스 라이브 30분만 채우고 자려고. 지성아 또 왔네. 지성아 지금 나 우리 시린들이랑 지금 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해하지 마 지금. 나 무슨 색이라고? 지성아 너 이미 염색했다 말했니? 지성아 너 염색했다 말했어 안 말했어? 두 분이 아니야 지금. 어? 이쪽에 5천만 시즌 여러분들과 지금 안돼 가지마. 아직 가지마. 우리 시즌들이 너 보고 싶어 했어. 너 어차피 딱 30분만 채울 거거든. 딱 30분 되면은 이제 빠빠이 하고 끌 거라서 12시여서 이제 시즌들 자야 돼서 그때까지는 좀 있어봐. 우리 시즌 여러분들이 지성이 보고 싶으니까. 그치 다 잘 어울리지. 안 잘 거야 나 4시에 자. 그거 되게 건강에 나쁜 거예요. 옥상이라. 옥상. 난 그거 해찬이 옥상하면 아직도 그거 생각나. 그 해찬이 그 눈뿌리다가 자기가 맞은 거. 쟤는 혹시 지금도 옷 안 입고 있니? 당근이 좀. 쟤는 옷 입어. 아니 옷을 입으면 뭔가 불편해요. 그냥 이런 이불에 그게 좋은데. 민영이가 어제 저한테 2월에 컴백한다고 했어요. 살짝 잘못된 것 같은데. 자연인? 살짝 자연인 느낌이지. 퇴사한다 쉰다. 퇴사 일단 축하하고 쉬다가 이제 뭐 꼭 하고 싶은 일 있으면은 그것도 열심히 해요. 여기 보고 싶어. 쟤네 디퓨저 뭐 쓰니? 내가 이게 못 알려주겠어. 이게 너무 우리 시즌 여러분들이 자꾸 내 걸 다 뺏어가.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시즈니가 그거를 다 가져가면은 제 것까지 엄청 오래 걸린대요.
닭가슴살 먹어. 안 돼, 닭가슴살 진짜 안 돼. 닭가슴살은 큰일 나 진짜로. 법을 자주 와줘서 고마워. 하루하루 행복해.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쨌든 하루의 마무리를 그래도 만약에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내일을 더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니까. 지금 나 브라질 시즌이와 인사하게. 데아마오. 데아마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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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에스엠타운도 하잖아. SM타운 때 어쨌든 SM타운이 아마 일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SM타운 타노시미. 지금 다이어트하는 시즌을 위해 응원 한마디 좀 부탁. 여러분 다이어트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무조건 할수 있다. 한국에서 공연해줘. 나도 한국에서 공연하고 싶다. 수능 끝나고 하루 종일 침대에만 있어요. 잘했어요. 대만에도 콘서트 해줘. 당연하지. 당연하지. 올해 20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노는 것도 다 좋은데, 너무 건강을 해칠 정도만 하지 말고, 물론 지금 신기한 것들이 참 많겠다마는, 뭐 벌써부터 이 기대를 저버리기 싫다마는, 이제 책임질 게 많아질 거고, 나이가 엄청나게 한살한살 들수록, 예전에 성인이 되기 위해서 뭔가, 드디어 언제 성인 되지? 언제 성인 되지? 나도 어른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그리울 거야. 그래, 술 마시지 마. 알코올은 인생에 없어짐. 어? 인생은 있는데 알코올은 인생이 없어져요. 인생이 없어져. 얼마나 시간 낭비야. 만약에 술을 엄청 많이 먹었어. 그러면 다음날 너무 힘들잖아요.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고, 밥도 안 들어가고, 그게 몸한테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을 그냥 그렇게 쓴다는 게. 안 좋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갓 20살 된 이렇게 따끈따끈한 우리 20살 분들이 보면은 뭐 재민이 꼰대 같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있잖아, 그거야. 그냥 나도 처음에는 그게 꼰대라 생각을 했지만 이게 다그 어른이 하는 말이에요. 맞는. 내 입으로 못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다 경험을, 그 어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미리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냥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니 뭐 그렇게 뭐 하고 싶으면 하고. 그치, 나좀 꼰대 같았지 뭔가. 나좀 어르신. 아이고 큰일 났다. 라떼는 말이야. 우리 엄마 온줄 알았어. 엄마가 왜다 그런 말 하겠어요? 어머니가 다 경험해 보고 그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아니까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나도 어머니 말을, 귀찮아, 좀다 잔소리야 막 다 그랬지만 그게 알고 보면 다 맞는 말밖에 없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어른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있잖아요, 그 어른분들. 아, 예, 그치. 그렇게 뭐 꼰대라고 해도 그래요. 저는 이제 말안할 테니까, 직접 부딪히면서 배우면 내가 좀 걱정이 되니까 그런 말을 한 거지.
그래, 물 많이 마셔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말 하면 또 꼰대 같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애기들이 뭔가 뜨거운 게 있어. 뭐 가스레인지가 뜨거워. 그래서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방금 막 요리한 냄비가 있어. 너무 뜨거운데 그거 가까이 가지 말래. 근데 꼭그 손을 꼭 대본다니까. 그리고 뜨겁다고 하고. 그럼 이제 다시는 안 만지지. 고양이들도 똑같아, 고양이들도. 고양이들도, 응? 내가 요리한 다음에, 뭐 인덕션이야. 그럼 인덕션에 자꾸 가려고 그러면 내가, 안 되지. 절대 안 돼. 이러면서 내가 막 밀쳐내고, 막 이렇게 막 업어가지고, 아니, 안아가지고, 막 바닥에 내려놓고 해도 꼭 그, 어? 안볼때그 발바닥 딱댄 다음에 이렇게, 으이! 이렇게 놀란 다음에 걔가 또 안다니까. 에휴. 내가 막, 막 애기들 막, 힘들다, 진짜. 그래서 이제 인덕션 위에다가 요리하고 나서는 그 수건으로 덮어놔요, 그냥. 근데 한번 그렇게 아예 근처도 안 가. 요리하면은. 내가 진짜 고양이랑 진짜, 어? 그 인덕션 아니고 하이라이트야. 아니,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인덕션이야. 인덕션도 요리 직후에는 뜨거워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처럼 그렇게 뜨겁진 않은데, 어쨌든 뜨거워요, 그것도 엄청. 그냥, 우리, 그냥 건강하면 좋으니까. 졸린데 참는 중. 아이고, 아이고. 그래, 열 전도돼서 있다니까. 이게 냄비가 어쨌든 물은 빨리 끓는데 그 냄비가 또 뜨거우니까 끓는 거잖아요. 그럼 바닥이 당연히 뜨거워지지. 그래서 그 H 표시가 떠요. 그 뜨겁다고. 그땐 조심해야 돼. 엄청 뜨거워. 뚜뚜뚜. 맞아. 나 요리해 먹죠. 내일 처음으로 교복 맞추러 가. 아이고, 이쁘겠다. 이쁘게 맞춰요. 바지통 막어. 막발안 들어갈 정도로 막 줄이지 말고. 치마도 말이야. 완전히 이렇게 막 붙여서 막 입지 말고. 그 나중에 다, 응? 아우 꼰대 같아. 그만해야겠다. 핸드크림 추천해줘. 저는 뭔가 핸드크림, 핸드크림, 아, 브랜드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치마를 줄이는 것도 뭐 이뻐 보이니까 알겠는데 너무 이렇게 해요? 극단적으로 줄이지 말고 안돼안돼 극단적으로 줄이지 마. 그 나중에 보면 어? 나중에 어른 돼서 보면 그거 하나도 안 예뻐 그거. 아 몰라 몰라 몰라. 어우 그만해야겠다. 우리 학교 학년 부장님 같아. 아니야. 아니야. 나도 그통 한번 줄였는데 한번 잘못 줄여가지고 그 발이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바로 복구시켰죠. 아 근데 나도 알아요. 나도 해봐가지고 그 이쁜데 나중 가면 아무 쓰잘데가 없는 학주 같다고요? 아니야. 아 그래 나도 그랬었지. 야 그게 다 어쩔 수 없지 어릴 때는. 에 그래 뭐 그랬었지.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팩은 아직도 똑같은 거 써요. 다 똑같아. 나하고 다른 거 없어. 어쨌든 간에 우리 시즈니들 얼른 자고 나도 이제 슬슬 졸리고 하니까 얼른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내가 또밥 챙겨 먹으라고 또 밥을 보낼 테니까 확인하고 이쁘게 자고 감기 걸리지 말고 잘 자요 애기들 우리 공주님 왕자님들 다잘자 얼른 자 빠빠잉.
おやすみなさい。Good night.